구독과 좋아요, 알람 꾹꾹 눌러주세요. 하이,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액자형 타란툴라 케이스예요. 아크릴 액장인데 이게 리미티드로 나온 제품이에요. 지금 두께는 10T 이게 보이시나요? 10T 되게 얇은 거. 이게 지금 약간 개미 사육장을 네 모태로 해가지고 만들어 본 건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미줄은 사방팔방 다 쳤어요. 어셈 사육장인데 어셈들이 기본적으로 거미줄을 많이 쓰죠. 그래서 일부러 여기다 넣었어요. 버러성 사육장으로도 괜찮고 나미성 사육장으로도 괜찮은데, 예, 거미줄 좀 많이 치는 종으로 세팅해서 넣었어요. 근데 지금 얘가 개체가 여기 있죠? 여기 있는데 지금 엉덩이가 껴요. 유채 때 넣었는데 지금 사이즈가 한 5, 6cm 정도 되겠네요. 이만큼 자랐는데 지금 너무 크다 보니까 지금 엉덩이가 네 지금 껴 있어요. 엉덩이가 꼈어요. 이 폭을 이제 넘어서 버리는 거죠. 지금 그래서 얘를 지금 옮겨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옮겨 볼까요? 우선 사육장을 풀어놓고 네, 사육장을 준비합니다. 사육장을 준비하고 기본 물사육 세팅할 거예요. 물사육 세팅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네 들어가는 네 랩타볼 기능성 볼이죠. 물 정화용이에요. 물 사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물이 아래쪽에 오랫동안 있어야 돼서 정화용으로 넣습니다. 이렇게 넣어줘요. 보통 한 5mm에서 1cm 사이로 깔아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질석도 비슷한 양으로 1대1 비율로 넣어줍니다. 짜잔. 그럼 다음 숯. 네, 숯은 네 엄청 좋아요. 물 정화도 해주고 공기 습도 유지도 해주고 타란툴라도 좋아하고, 그래서 대충 이만큼 깔아 넣어줬어요. 그리고 소프트와이버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잘 젖지 않는 타란툴라 바닥재로서 아주 많이 사용되어 버러우성한테도 사용하고 나무시장한테도 사용하고 베이성한테도 사용하고, 바닥에 이렇게 깔아놓으면 귀뚜라미 줬을 때 네 귀뚜라미 줬을 때 네 물사육할 때 밑에 물이 찰퍽찰퍽할 때 귀뚜라미가 빠져주는 것도 예방해주고, 타란툴라가 왔다 갔다 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네. 기본적으로 세팅은, 예, 이런 식으로, 네, 넣어줬어요. 기본적으로 그냥 이렇게 깔아준 거예요. 네. 그리고, 네, 우선 자꾸 밑에 바닥재들이 움직이니까 물을 부어줍니다. 쭈쭈쭈쭈. 빠르게. 네, 물은 부어줬고요. 차박차박. 보이시나요? 물 차박차박. 이렇게 넣어줬고. 이번에는 레탈에서 판매하는 천유예요. 천유 지금 보시면 소개시켜 드릴게요. 짜잔, 구멍이 뚫려 있죠? 네, 지금 간단하게 나사로 박을 수 있게 만들어져 있는 제품이에요. 이 제품을 지금 사육장에 지금 보시면 구멍이 뚫려 있는 부분에 내가 장착을 할 건데, 보통 천유는 4mm 정도 구멍 뚫린 사육장에 이게 장착이 가능해요. 얘는 지금 저희가 따로 옵션에서 판매하는 천유 중에서 예, 원탑 특대용으로 네 사이즈가 좀 큰 거예요. 나중에 한번 더 영상 소개시켜 주긴 할 거예요. 이 천유에 대해서 사이즈별로 있어서 그걸 설명 드릴 거고, 우선은 기본적으로 네 구멍에 피스 구멍에 넣고, 이 고무 파킹은 안쪽에서 넣어 주셔야 돼요. 이게 둥그러스름 하기 때문에 네 이게 안쪽에서 들어가서 약간의 여기 면이 잘린 면이 평평하다 보니까 살짝 올라가게 해줘서 약간 원형에 맞게, 너무 꽉 조이게 됐으면 이 면이 원형에 맞지 않기 때문에요 이 사육장을 깨트려 버려요. 그래서 약간 각을 올려 주려고 네 그 다음은 필수 드라이버로 감아주면 돼요. 너무 세게 안 하셔야 돼요. 살짝 감아줘서 얘가 고정이 되면요 그냥 멈추세요. 너무 계속 돌리시면 이게 원형이다 보니까 이 피스가
깨면서 바삭 하면서 깨지면서 이쪽 부분이 깨져요. 깨지기 때문에 살짝 얘가 유목이 안 움직일 정도만 고정시켜 주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 네, 이런 모양으로 유목을 고정시켜서 공중에 띄웠어요. 천유를 만들고 저희가 공중에 자꾸 띄우는 이유는 아시죠? 유목들이 곰팡이가 잘 생기기 때문에 젖지 않게, 젖는 부분에 곰팡이가 많이 생기고 습기가 많이 차면 젖으면서 또 곰팡이가 생겨요. 그래서 한 번 더 예방하기 위해서 공중에 띄우고, 두 번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은 파전사를 뿌릴 거예요. 원래 파전사를 뿌리고 했어야 되는데 제가 정신이 없네요. 파전사로 한번 도포해서 네, 곰팡이가 잘 생기지 않게 도포해 줬어요. 징 이렇게 징 됐나요? 네,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타란툴라를 옮겨주면 됩니다. 어셈들은 네, 빠르죠? 근데 얘가 지금 나중에 옮겨 주려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 엉덩이가 너무 닿아요. 닿아서 지금 엉덩이 까지고 있어요. 털이 까지고 있어서 아, 들어갔습니다. 보이시나요? 엉덩이가 까매졌죠? 탈피 주기도 온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태에서 탈피를 하게 되면 애들이 죽어요. 몸 탈피할 때 어느 일정 공간, 자기 몸에 한 3배 정도 이상의 공간이 필요로 한데 그게 맞지 않으면 애들은 탈피하다가 탈피 부전이 일어나면서 죽습니다. 탈피 껍질이 위로 밖으로 벗겨서 나가야 되는데 벗어날 구멍이 없어서 네, 죽어요. 그래서 사육장 탈피할 때 좀 사육장이 커진, 보통 자기 몸에 한 두세 배 정도는 최소 공간이 있는 곳에서 네, 탈피를 시켜야지 타란툴라 안전해요. 지금 네, 그리고 이렇게 철망 덮어주고, 철망 보면 여기 막 이렇게 돼 있죠? 이거 이빨 자국이에요. 타란툴라, 다른 타란툴라들이 에서 크면서 지금 자꾸 이게 물어가지고 이빨 자국 만든 건데, 뭐 이거 말 많죠? 뭐 이렇게 해서 뭐 독립이 뭐 나빠지고 부러지고 상한다 그러는데 아직까지 저희 랩탈리에서는 그런 경우 못 봤고요. 네, 부러져서 문제 터진 경우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네, 단지 그냥 이 철망이 망가져서 이렇게 이빨 자국이 나 있는 거는 많이 봤어도 네, 독립이가 문제돼서 애들이 죽거나 문제된 경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네, 우선 넣어줬어요. 이제 사육장 끝났고 이런 식으로 공중에 매달리는 거예요. 짜잔, 아주 간단하게 사육장을 옮겨줬죠? 공중에 매달려서 지금 벌써 올라왔네요. 네, 어쌤 바닥에 있기 싫대요. 바로 올라왔어요. 올라타서 네, 이렇게 세팅은 끝마쳤어요. 위에서 보면 이런, 이렇게 옆에서 보시면 네, 이렇게 피스 박힌 부분, 네, 공중에 띄운 모습. 네, 이런 부분에 여기서 이제 장식을 한 번 더 해줄까요? 잠시만요. 짜잔! 네, 마법의 네, 인조동굴입니다. 모든 사육장에 식물, 인조식물이나 살아있는 식물을 하나 넣어주면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져요. 딱 그냥 꽂아줬습니다. 네, 인조식물 꽂아줬고요. 지금은 뚜껑을 닫아서 다시 한번 볼까요? 짜잔! 네, 그냥 이렇게 자연스러운 세팅이 됐어요. 보통 작은 사이즈일 때는 자기 몸을 숨길 수 있거나 아니면 거미줄을 칠 때 지탱할 수 있는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네, 좋아요. 나무시성이건 버러우성이건 네, 이렇게 세팅이 됐죠? 네, 근데 이파리가 너무 커가지고 좀 별로네. 하여튼 세팅은 네, 마무리 됐습니다. 짱. 네, 이거 기계를 하나 사야겠네, 돌리는 거. 오우씨, 힘드네요. 네, 됐죠? 이쁘죠? 네, 간단하게 천유, 천유 장식에 대해서, 천유 나무에 대해서 한번 세팅 한번 처음으로 보여드리는 거고, 다음번에 천유 사이즈별로 해가지고 영상 다시 한번 준비하도록 할게요. 좀 더 이쁘게 재료 준비해서 네, 세팅을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네, 이번 영상도 안녕.